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예배하고 하는 경험들이 있을수록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정답이 무엇이고 목적지가 어딘지 보여주시고 알도록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예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함께 답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매연 박살나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예배들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공동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드릴 수 있으면 좋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넘어 진짜 식구들이 된 것 같아요. 식구가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영적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진짜 식구, 나의 가족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천국에서 이러한 찬양들이 울려 퍼지겠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통해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며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콘티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생활 속에서 묵상할 수 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서 좋습니다. 여러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이 찬양품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잘 느껴지는 곳 같이 예배하는 이 회중들과 예배자들을 가장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찬양팀의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